스팟 일어나. 와우, 보셨나요? 자, 우리 스팟 앞쪽으로 한번 이동해볼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오, 자, 앞에 보시면은 우리 스팟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팟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네, 양력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팟 우리 앞쪽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올릴까? 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자, 오른쪽도 한번 인사해볼까? 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자, 앞쪽도 한번 차렷 인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박수 받은 스팟 너무 신나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모드는 조그 모드라고 해서 실제로 약간 조깅하는 듯한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약간 신기하죠? 자, 스팟 이제는 그만 뛰고 우리 앞으로 이동하는 거 한번 보여주자. 하나 둘 하나 둘. 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단차가 있는데도 손쉽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건 뒤건 이동이 편하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이동해 볼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발짝씩도 이렇게 다 인식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계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어떠신가요? 올라가는 것도 손쉽게 올라가죠. 자, 우리 스팟 잘했어, 칭찬해. 와, 네. 자, 잘 보시면은요, 지금은 홈 모드라고 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붙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네 발 중에 두 발만 붙어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느냐,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스팟이 해냈습니다. 자, 스팟 이제는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떠신가요? 손쉽게 내려가죠. 자, 이번에는요, 이 아래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산업 현장에 보시면 사람이 가기에는 너무나 낮고 좁은 곳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짐을 메고 이곳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 스팟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모드는 크롤 모드라고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엉금엉금 약간 험지를 가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험지를 가는 듯한 모습 보이시나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요, 엠블이라고 해서 좀 더 빠르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동하는 모습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모두도 보셨고요, 실제로는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는 위 아래 약간 이렇게 신난 듯한 모습으로 위아래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약간 갸우뚱하는 모습으로도 네,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평행인 상태에서도 보시면은 좌우로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앞으로 스팟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을 상용화시킬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모델이 나올 때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고 물어봐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저요. 뭐요? 어떤 거 궁금해요?